경아미가 걸어가고 있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고프로 모델명을 모르는 것 같죠? 세븐? 고프로 모델명 뭐야?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출장을 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호텔방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에디터 H의 출장용 촬영 장비는 무엇인가? 두둥! 출장 올 때마다 들고 오는 아이템들을 쭉 꺼내놓고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고로 촬영은 옆방에 묵고 계시는 고나고라는 분이 공짜로 해주고 계셔요. 하이 가이즈!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카메라,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알파7 R3에다가 F4인 2470 사이즈 렌즈를 들고 왔어요. 저는 사실 영상 찍을 때는 알파7 마크3에다가 2470 GM F2.8짜리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들고 왔냐면은 렌즈는 GM 렌즈를 끼면은 무게가 거의 두 배가 돼요.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잘 촬영도 못하는데 팔에 알까지 베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기동성을 확보하자 이래서 조리개 값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사이즈 렌즈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무겁지는 않은 상태 이 조합입니다. 아 근데 내일 연예인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망원 들고 올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SD카드는 지금 속도가 300 나오는 소니 거 최근에 나온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SD카드도 좋은 걸 써요 여러분. 성격이 더러워지지가 않아.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SD카드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비싸면 돼. 비싸면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데 드물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두 개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좀 걸어다니면서 찍을 요량으로 고프로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고프로 모델명이 뭐였지? 고프로 세븐 히어로. 고프로 모델명 뭐야? 고프로 세븐 블랙 화이트 더스크 에디션이에요. 블랙 모델인데 화이트 에디션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고프로를 처음 입문해가지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손떨망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고프로의 색감이나 화각은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고나고님이 알려줬는데 이게 너무 PCI가 되지 않게 조금 리니어 화각으로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정말 소프트웨어로 손떨방을 잘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영상에 제가 샘플로 넣어보겠습니다. 경아미가 걸어가고 있다. 선배 지도 좀 봐요. 그거 맞지? 알았어. 제 일행들이 불협 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사버리자 이거. 이제 마트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좀 불안해가지고 들고 온 건데 사놓고 정말 지독하게 안 쓰고 있는 오즈모 포켓입니다 여러분. 손떨방이 당연히 얘는 짐벌이기 때문에 고프로보다 더 좋기는 해요. 근데 화각이 너무 좁아. 이게 봐봐 여러분,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지. 그러면은 이 화면 안에 내 얼굴이 가득 차. 내가 팔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기에는 사실 나 자신을 찍기에 좋은 화각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쓰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서 아주 잘 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챙겨왔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사실 촬영을 계속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핸드폰은 좀 어렵게 조작하고 세팅할 필요 없이 굉장히 기동성 좋게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로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프로 픽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작아가지고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물려서 아이폰 XR이랑 그리고 LG G8을 번갈아가면서 물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 얼굴을 찍을 땐 역시 LG지. 셀카는 LG야. 아이폰은 얼굴 너무 이상하게 나와. 그리고 이거는 요즘 저의 최애템인 애플 정품 C2 SD.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수템이라고 봅니다. 여기 바로 맥북에 연결해서 SD카드를 읽어낼 수 있어요. 아시죠? 그 비싸고 욕 많이 먹는 그 제품. 스마트 배터리 케이스인데요. 제가 원래 이걸 안 썼거든요.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할 일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그 구글 맵을 보고 다니니까 배터리가 앵꼬가 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지. 아 이게 출장용으로 하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핑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소니 1000X 마크3인데 저는 비행기 탈 때 이게 없으면 죽어요. 굉장히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하는 헤드셋이기 때문에 진짜 기내에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 미국이다 보니까 거의 10시간 착용하고 왔는데 여러분 소니 착용감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많이 좋아져서 10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 특성상 오랫동안 차고 있으면은 귀가 좀 먹먹해지는 현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내에서는 절대 에어팟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내에서 에어팟을 썼다가 그게 똑 떨어져가지고 비행기 좌석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원래 소니 여기 위에 단자에 물려서 쓰는 와이어리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자꾸 혼자서 찍다 보니까 마이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플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는 거기서도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쓰는 거를 자기네 주파수랑 혼동이 될까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스캠 마이크를 샀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는 걸 보니까 모델명을 모르는 것 같죠? 여기 써있네요. DR10L 27만원인가 26만원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비싸죠. 이게 어쨌든 제가 쓰던 무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확실히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착용하고 소리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마이크가 없이 그냥 내장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려요. 내장 마이크. 자 그리고 타스캠. 이렇게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괜찮죠? 나레이션 할 때도 쓸 거예요. 오늘 말을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이거는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데 아무 데서나 샀는데 여행용으로 산 SD 카드 케이스예요, 여러분. 짠, 짠.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조금만 들고 다닐 수 있어. 되게 싸게 샀는데 나쁘지 않아요. 엘레컴이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촬영을 어디 나간다 할 때는 반드시 SD카드를 여분으로 하나를 더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 배터리도 문제고 카메라 자체에도 일이 생길 수 있지만 SD카드도 언제든 망가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SD카드를 하나만 챙겨왔네요. 대반전. 그러니까 저는 망가뜨리지 않고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출장 오면 꼭 먹는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로얄이에요. 저 여러분 정관장에서 광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걸 꼭 한 포씩 먹고 있습니다. 소개 안 한 거 없지? 혼란스럽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 디에디트 최초 침대에서 찍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리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에디터의 출장템을 설명해드린 영상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키는 괜찮다. 그쵸. 괜찮은데?